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 모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경찰관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서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이 실제 강제 수사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경 간 신경전이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12일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장과 당시 수사팀장, 실무자 2명 등 4명으로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신모 총경을 지난 1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관 11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임의로 이들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피고발인을 일일이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발인에 오른 경찰은 이미 조사받은 신모 총경과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관 4명 외에도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성모 경위와 울산경찰청 홍보팀 관계자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피의자 소환 통보에 3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합니다. 검찰이 김 전 시장 수사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입장과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